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도 이사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민호 기자,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 기관의 수장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영욱 장관은 정책의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진 국토부와 서울시가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자신의 생각이 노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는 1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심 공공택지 개발,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우선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앞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네, 가장 가시적인 조치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건의한 안건입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조합원 자격을 넘길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됐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 시장 취임 후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또는 불협화음이 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서울시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회 후속 법안 통과를 위해서 조속히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서울에 있는 후보지 80곳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달 사전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 캠프 킴터 등 기존 사업 협의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TBS 유민호입니다.